안녕하세요.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베개를 맞추기 위해서 상담하고 맞추는 과정을 한번 실질적인 사용자를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베개를 맞춰보면 정말 요만큼 높이고 줄이고 요 차이로 거기는 불편하고요, 거기는 편해요 라고 할 정도로 되는데,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규격화돼서 나오려면 베개 종류가 수백 개의 유형이 있어야 될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죠. 또 하나, 베개로 쓰면 좋은 소재가 있고 쓰면 안 좋은 소재가 있어요. 베개로는 적합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메모리 품이나 라텍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매트리스로는 괜찮은데 베개로는 그닥 추천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열이 고여요. 자다 보면 상당히 땀도 흘리고 열이 나는데 열을 발산을 못하기 때문에 머리에 열이 고여서 수면에 방해를 줘요. 좋지 않죠. 그 다음에 너무 푹신한 것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오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래 쓰다 보면 거기에 오염도 되고 또 미생물도 서식하면서 위생적으로 되게 좋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소재가 좋은 베개 소재냐. 첫 번째, 쿠션감이 푹신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아야 돼요. 적당한 보건력이 있어야 되는데 메밀 껍질 소재가 되게 쿠션감 좋은데, 이게 문제는 오래 쓰면 부스러지고 그 안에서 막 잘못하면 벌레도 생기기도 해서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메밀 껍질 정도의 쿠션을 구현할 수 있는 다른 소재로 이용하거든요. 두 번째, 통풍. 바람이 잘 통해야 되잖아요. 딱딱하도 안 되고 바람이 통하려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가 위생적이어야 된다는 거. 오래 써도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커버만 빨아주면 안에는 괜찮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베개를 맞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허가 있느냐. 경추 교정 및 코골이 개선에 효과적인 자가 높이 조절 시 기능성 숙면 베개. 여기 중요한 게 자가 높이 조절, 내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러면 베개를 한번 모양을 보실게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베개가 어느 정도 높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 정도 되나요? 조금 더? 네, 이 정도 높이. 요 정도 높이. 자, 지금의 호흡 상태 한번 볼게요. 호흡과 목의 긴장도. 자, 지금 느껴보고. 자, 지금과 비교할 거예요. 자, 위로 더 올리면 편해져요, 불편해져요? 불편해져요. 자, 지금 이 위치에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는 어때요? 괜찮아요. 자, 여기에 비해서 이만큼 내려왔는데 좀 더 다 편해졌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내려와 볼게요. 조금 불편해요. 자, 여기서 살짝 좀 더 내려와 볼게요. 숨은 편한데 어깨가 좀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힘 빼고 편하게 맞춰보세요. 여기 느낌 어때요? 괜찮아요. 자, 지금 여기는 내가 이 손바닥 이 두께 요 정도 받쳐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이 편한 상태에서, 자, 목을 어느 정도 받쳐줄 때 편한지 목이 좀 허전할 때 편해요. 어떤 게 편해요? 목을 살짝 받쳐줬을 때. 조금 받쳐주는 게 편해요. 그죠? 네. 그럼 목을 좀 이렇게 세게 받치면? 불편해요. 자, 그래서 목을 안 받치면 안 돼요. 그리고 목만 받친다고 생각해봐요. 불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맞는 베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이 위치 잡아줘야 되고, 자, 옆으로 한번 누워봅시다. 옆으로 이렇게 평상시에 잘 때 옆으로 이렇게 자죠. 네. 자, 그러면 베개 보통 아까 보니까 요 정도 베개 높이를 베 거잖아요. 네. 이 높이하고 이 높이하고 이렇게 받쳐줬을 때 하고
이렇게 올렸을 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 그 전께 좀 편해요. 자 그러면 바로 누웠어요. 여기서 이 얼굴이 수평에서 이마가 살짝 올라오는 요 정도 상태, 이게 균형이 맞아요. 그래야 뒤에 척추하고 경추하고 일직선이 되고 어깨도 짓눌리지 않은 상태가 돼요. 자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 바로 누웠을 때 옆으로 누웠을 때 각각 따로따로 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지퍼를 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머리 받침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머리 받침 아까 보니까 이 손바닥 두께 정도였잖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목 받침이 여기가 이 정도 두께인데 이거보다는 살짝 좀 뺄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지퍼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이 머리 받침은 아예 별도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네 개의 그 구분 목, 머리, 양쪽 옆으로 다 이렇게 별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으로 베개를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